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성세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역사 연도 머릿속에 쉽게 기억하기 그 영상을 만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고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항상 영상 촬영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살찐 줄을 몰랐어요. 살이 너무 쪘어요.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이거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와, 전문 강사님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희 뭐 카메라 각도도 어색하고 뭐 다 뭐 좀 이게 딱 뭔가 보던 강의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글씨도 뭐 그렇다고. 그래서 오늘은 분필도 제가 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준비 많이 하는데요. 자, 이제 역사연도 특히 조선시대 우리 역사 쉽게 머릿속에 속속 기억하는 거.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가불병정 무기경신 이게 딱 저 열자와 숫자 4, 5, 6, 7, 8, 9, 0, 1, 2, 3만 기억하면 이제부터 이 발생연도는 다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발생연도의 그 해 끝자리, 1회 자리. 갑신정변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1884년인데 그리고 갑오경장도 4년일 거고요. 기후각서는 9년. 김유동립도 끝에가 9년. 임오군란 2, 갑오경장 4. 자,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려면 조선시대 소위 말하는 요 이름들이 뭐냐? 요걸 알아야 됩니다. 갑오경장이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이게 소위 말하는 조선시대 굵직굵직한 역사적 대형 사건들의 파일이에요, 파일. 파일 하나하나를 디렉토리에다 정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일 이름의 원칙은 뒤에 두 글자는 정변, 정치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다. 각서를 썼다. 군대가 난리를 쳤다. 하는 거고요. 요 앞에 글자는 발생한 연도의 1회 자리죠. 그러면 이제 요 두 번째 글자, 소위 말해서 신, 오, 유, 미, 여기는 오로 갔죠. 요건 뭐냐, 여기 어떤 뜻이냐면요. 바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발생 연도의 10회 자리예요, 10회 자리. 10의 자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십진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먼저 조선시대 파일 정리법을 그 원리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것만 알면 이해를 하면 암기는 따라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죠? 요즘은 A, B, C, D 이런 식으로 해서 H, I, J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한 축은 1, 2, 3, 4, 5, 6 쭉 해서 뭐 10, 11, 12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죠? A의 1, A의 2 쭉 한 다음에 B의 1, B의 2 이 순서로 하잖아요. 근데 조선시대는 이 순서가 아니어서 우리가 어렵게 느낀 거예요. 조선시대는 이렇게 연결한 거거든요. 즉 A의 1 다음은 다음 파일은 B의 2예요. 요거하고 확실히 다르죠. 그 다음 파일은 C의 3이에요. 그러면 열이면 열이잖아요. 그 다음이 뭐겠어요? 그 다음이 A의 11이고 그 다음이 B의 12고 그 다음은 다시 C의 1로 가는 거죠. 요렇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조선시대 파일 정리법 그러면 한 축이 더 필요합니다. 요 이름을 짓기 위한 한 축. 그거는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12글자입니다. 자, 10글자, 12글자. 이 안에 모든 비밀이 있어요. 근데 12글자 이게 왜 안 어렵냐면 이건 뭐죠? 우리 띠예요, 띠. 쥐띠, 소띠, 범띠 이런 띠고 여기서 먼저 하나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10글자입니다. 이게 12글자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오냐면 60개가 나옵니다. 어? 120개가 아니고 왜 60개죠? 이거는 뭐 10과 12의 최소 공배수로 60이나 이 수학 문제입니다. 이거 이러면 역사 문제 아니에요. 자, 그래서 60 갑자.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환갑 얘기하잖아요. 그 환갑의 60 진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 십진법만 쓰니까 이게 낯선데
조선시대는 이 파일 정렬을 60진법으로 했을 때 거의 오토매틱으로 서로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보다 우리 선조가 머리가 좋았나? 하여간 지금 60진법입니다. 그럼 60진법의 비밀을 풀어야 되겠죠? 아,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자, 지금부터 보면 인접한 10년, 20년, 30년 사이에 역사적 대형 사건이 파일로 정리되어 있는데 그 순서는 전혀 문제 없어요. 대표적인 연도 하나만 외우면 돼요. 먼저, 자, 첫 번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갑신정변 갑옥경장. 앞에가 같아요. 그럼 뒤에 뭐뭐뭐 4년으로 끝나는 건 다 알잖아요. 요게 10의 자리를 결정한다고 그랬죠. 자, 10의 자리는 어떻게 결정하나 볼까요? 신하고 오 중에 기준 하나 잡아보세요. 신으로 봤을 때, 자, 여기 신이죠. 만약에 10년 더 흘렀다. 10년 뒤에 흘렀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년을 셉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그렇죠. 5가 나오죠. 그 5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0년이 더 흘러서 1894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갑옥경장이 먼저 일어난 거 아니야? 그럼 거꾸로 가볼까요? 여기서부터. 자, 이제 마이너스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이요. 갑술년이 되니까 갑술경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갑옥경장은 당연히 10년 뒤에, 그죠? 10년 뒤에 일어난 건데 이거 언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세겠어요. 이것도 그냥, 이거는 그냥 아까 60진법 한 것처럼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60진법이 나오니까 두 글자씩 넘어가겠죠? 두 글자, 한 글자가 아니라 요 글자에서 두 글자를 역행하면 이거는 반대 경우가 돼요. 플러스 10년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뒤에 일어난 거예요. 다시 두 글자를 가면 이 기준으로는 20년째가 되겠죠. 원래 우리가 띠 말하는 그 진행 방향으로 두 글자를 띄어서 앞으로 갔어요. 진행 방향으로. 이거는 그러면 마이너스 10년이 됩니다. 그렇죠. 갑옥경장에서 갑신정변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10년이고 갑옥경장, 그냥 갑신정변에서 갑옥경장이 됐으니까 플러스 10년이니까 그대로 이걸 알 수 있죠. 기후각서 기미독립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 역사적 사건으로 각서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권을 잃고 독립운동 일어나는 거까지는 다 아는데 뭐 헷갈린다 그러면 하나만 생각하세요. 유하고 미인데 그러면 유하고 미면 요 글자들이잖아요. 유하고 미. 유하고 미 중에는 미가 유보다 뒤로 두 단어 갔으니까 그죠? 신미니까 어떻게 돼요? 플러스 10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미독립 우리가 1919년 안다면 그죠? 기미독립이 10년 더 뒤에 일어난 거니까 기후각서는 1909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게 조선시대 파일 정리법. 요 해법을 풀고 나면 쉽게 알 수 있는 이 조선시대 연도 역사 60진법 파일을 정리하는 그 첫 번째 하나를 알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예요. 이모군란 갑옥경장, 10의 자리를 의미하는, 그렇다고 10의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면 12진법이기 때문에. 10의 자리를 의미하는 요 글자가 같으면, 이건 더 쉽죠? 자, 5니까. 어떻게 돼요? 12년씩 흘러가는 거겠죠? 이건 뭐 더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임오는 2잖아요. 12년이 뒤에 흘렀다. 그러니까 더 뒤에 발생했다. 12년 전에 발생했다. 그러면 이거는 14고 이건 10이면 갑옥경장이 되려면 뭐겠습니까? 이게 갑이잖아요. 4가 갑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갑옥경장은 임오군란의 12년 뒤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임오군란은 1882년이고 갑옥경장은 1894년이 되는 거죠. 제가 정리한 조선시대 우리 역사연도의 파일 정리법은 이겁니다. 물론 1392년에 조선의 건국과 1592년에 임진왜란이 헷갈려요. 이래버리면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이 100년씩 차이 나는 부분은 그 진짜 큰 역사 흐름에서 설마 그걸 헷갈리진 않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제 나름대로 그냥 재미삼아 붙여본 이름은요. 이 기억법 암기법이 고백점프예요. 요새도 그런 게임 하십니까? 고백점프? 뭐냐면 고
이래자리 쪽에서 이렇게 물으면 고를 하든 백 두 단어씩 백을 하든 고 백을 하면 쉽게 연도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돼요? 12년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붙이기에 점프죠. 점프. 고, 백, 점프 기억이에요. 고, 백, 점프. 저는 이거를요. 무슨 뭐 수능 특강 뭐 이거 알면 갑자기 뭐 성적이 쭉 올라간다. 내신 뭐 1등급에 뭐 만점 받고 뭐 공단기도 뭐 합격하고 이거는 아니 거짓 정도가 아니고 뻥 아니 사기죠 사기. 좀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 영상을 만든 건 혹시라도 여행을 가서 아 이거 가면 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좀 가물가물할 때 이 방법으로 금방 기억이 나서 여행이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면 그리고 정말 한해 하나라도 수험생분들이 이 영상 보고 어 나 한 문제 더 맞아서 결과가 더 좋아졌어 라고 뭐 그런 일이 있다면 그렇다면 제가 정말 날아갈 것 같이 기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 오 이거 진짜 괜찮은데 뭐 이런 반응들이 또 좋으시면요 제가 그때부터는 왜 조선시대에 우리 복잡한 사건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붕당정치 환국 막 전국을 갈아엎죠. 그 다음에 사화 있죠. 그리고 또 박해 이런 것도 조금만 쉽게 비유를 좀 하면 그 흐름 잡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 영상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아나운서 성세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꼭 구독해 주셔야 돼요, 네, 오늘.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구독할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땡기. 여러분, 빨리 구독, 좋아요, 댓글, 좋아요, 공유해 주세요. 거짓말 여기요. 여기요.